빌댄스가 딱 들고 있는 낚싯대도 분명히 권총 손잡이.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로드빌딩 시간인데요. 오늘은 빌딩하는 장면보다는 옛날에 한참 사용을 많이 했던 낚싯대 중에 그림비 이런 모양인 낚싯대들이 꽤 있었습니다. 원래는 캐스팅 핸들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캐스팅 핸들이란 말보다는 피스톨 그립 또는 뭐 건 그립 우리는 권총형 손잡이 이런 말 썼습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 그때 정도까지 베스 낚싯대, 베스로드나 베이트 캐스팅 리를 사용하는 낚싯대는 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 이런 형태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1980년대에 베스 낚시를 하셨다거나 그 당시에 베이트 캐스팅리를 사용하신 분들이 미국산 로드나 일본산 로어 낚싯대 또는 국산이라도 보세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위제 세익스피어나 아부가르시아 거 아니면 이건 일제 다이와입니다. 이거라든가 은성사에서 나온 보세품들을 곧잘 사용하곤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거 남아 있는 거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네요. 분명히 여러 개 있었어요. 가르시아 마크도 있고 그런 것인데 창고에 그대로 있는지 다 내다 버렸는지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현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에서 일본제 다이와 제품이에요.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의 낚싯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베스 낚시가 80년대까지는 지지부진했죠. 일단 베스라는 게 공식적으로 잡힌 게 1980년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 다 유행이 요즘 스타일로 바뀐 이후에 우리나라의 베스 낚시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립을 기억하시는 분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1980년대에 미국 잡지나 아니면 일본 잡지 아니면 그 각 브랜드의 그 카탈로그를 보면 이래요. 거의 100% 권총 손잡이 형태입니다. 제가 처음 대했던 베스 관련해서 기사 중에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아메리카의 미국 유명 베스 프로 챔피언 그러면 빌 댄스예요. 이 빌 댄스가 딱 들고 있는 낚싯대도 분명히 권총 손잡이 낚싯대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 이렇게 권총 모양으로 된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릴은 아부 앰버서더의 5500C입니다. 5000번대예요. 당시에 루어 낚시, 베스 낚시의 기본형 릴이 이렇게 큰 중형 베이트 캐스팅 릴이었어요. 요즘은 조그만 걸 씁니다만 그 당시엔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이거를 이런 정도 크기의 릴을 일반 이런 권총 손잡이대가 아니라 일반 낚싯대에 부착을 하면 사진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인들이 아무리 손이 커도 이거를 쉽게 쥐기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파진 형태의 그립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이런 원형 베이트리를 장치를 하면 굉장히 그립 포지션이 낮아지고 쥐기 편해져요. 그러면서 미끄러 고정이 잘 되라고 이런 트리거 모양의 이 방아쇠 모양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권총 손잡이 모양이 된 거죠. 아주 더 옛날에 가면 이것만 해도 이건 이제 합성 수지로 돼 있는 그립입니다. 뭐 그 더 옛날로 가면 완전히 금속재, 뭐 알미늄, 주철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게 1970년대 일본 후지공업에서 이 합성 수지로 만든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이 그립 형태, 권총형 그립 형태, 피스톨 그립, 정식 명칭은 캐스팅 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형태의 로우 프로필이 유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건 로우 프로필이라기보다는 원형을 그냥 이렇게 좀 눌러놓은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 일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일본 다이와, 그 다음에 시마노의 반탐, 이건 다이와의 맥서보예요. 팬텀 맥서보라는 거고. 시마노에서는 반탐이라는 일이 맨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원형 릴을 고집을 하다 엠버서더도 결국은 이런 형태, 비원형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옵세트 시키는 거자 있지 않습니까? 레벨 와인더 축, 스풀 축이 다 어긋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진정한 로우 프로필이 나오면서 이 로우 프로필 릴을 이런 권총형 그립에다 설치를 하면 클러치가 안 눌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총 손잡이 때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권총 손잡이 때가 달려있던 당시에 베스 낚시 때는 뭐 당연히 원핸드 캐스팅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한 손으로 멋지게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베스 낚시 때의 표준 길이 5피트 반, 5.6피트 아니면 5.1피트 길어야 이거가 최고로 긴 거였어요. 6피트. 6피트만 돼도 한 손으로 캐스팅하기에 좀 거북스러운 점이 있어요. 5.5피트, 그러니까 5.6피트, 5피트 반이면 캐스팅하기 아주 수월합니다. 한 손으로 샥 캐스팅하기에.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베스 낚싯대의 그 표준 길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5.6피트였던 기본이 무너지고 긴 낚싯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특히 플리핑 로드가 이제 일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7피트 반, 7.6피트짜리 낚싯대가 베스 낚싯대에 자꾸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카본 소재가 점점 발달하면 낚싯대는 가벼워져요. 근데 낚싯대가 아무리 가벼워져도 길면 카운터 밸런스가 필요하잖아요. 뒤로. 그러다 보니까 권총형 손잡이를 뒤로 길게 만들면 이거 자체가 일직선상이 아니라 옵세트상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상해집니다. 동시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랭크가 이 끝까지 관통되는 스타일의 낚싯대가 점점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훨씬 감도가 좋다, 훨씬 고급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낚싯대는 블랭크가 여기까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을 시킨 거죠. 그런데 최신 낚싯대는 관통이 돼서 그립 끝까지 블랭크가 블랭크 스루라는 그런 형태의 공법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푹 파진 이런 그립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그게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때마침 후지고검에서도 아예 이렇게 일반 파이프형 일반 스피닝 노트에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릴 시트에 트리거만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릴 시트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로우 프로필 베이트 캐스팅 릴의 보급, 그다음에 낚싯대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현상, 거기에 그다음에 블랭크가
그립 앞에서만 접착되는 게 아니라 버트캡까지 길어지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런 피스톨 그립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 근데 요즘 계류 낚시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빈티지 형태의 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베스 낚시에서도 빈티지 무슨 옛날 일부러 옛날 태클, 옛날 릴, 옛날 낚싯대, 옛날 루어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매니아층들이 이렇게 좀 생겨나고 있어요. 해외에는 그런 마니아층이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는 그런 빈티지 태클만을 사용해서 베스 낚시를 하는 그런 마니아층이 꽤 두터운 것 같아요. 일본의 뭐 소위 말하는 오타쿠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그 상품화되어 있고 그게 이런 상업적으로도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층들이 소비층이 있으니까 이건 조과 우선이라기보다는 낚는 재미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요. 이것도 그런 계통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옛날 게 아니라 최신 모델이에요.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서 금속입니다만 굉장히 가볍고 거기다 무슨 뭐 호두나무로 만든 이상하게 생긴 이런 멋지게 그립을 붙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스톨 그립을 생산하는 업체도 따로 있고 요 우드 그립을 만드는 업체도 따로 있고 또 이 앞에는 카본 낚싯대가 아니라 옛날식 글라스로드를 생산하는 업체도 또 따로 있고 예사롭지 않은 게 몇 년 전에는 그 일본의 그 스미스라는 조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루어도 하고 낚싯대 많이 생산하는 루어 낚싯대를 주로 생산하는 이 업체에서 1970년대에 자기네들이 생산했던 그 베스 로드 모델을 현대에 맞게 이제 좀 리뉴얼을 해서 재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 형태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피스톨 그립이 금속제 피스톨 그립이 장착되어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팔았고요. 몇 년 전에는 후지 공업에서 일본 내수용이긴 하지만 과거에 그 합성수지 그 피스톨 그립을 재생산해서 판매,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재미로 몇 개 아직 갖고 있고 앞에 글라슬로트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여기에 뭐 베스 낚시 가서 과거에 생긴 이상하게 장난감 같이 생긴 타버터 루어만을 사용한다거나 낚는 재미를 위한 많이 잡는다기보다는 한 마리를 잡혀서 만족할 만한 한 마리 이런 거가 중요시 되는 사람들한테는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피스톨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옛날의 이야기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